이곳에서는 검증된 우수한 해당 거래소의 이름은 인트비트. 방송을 통해 유망 거래소로 소개된 업체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투자자와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신생 거래소 인트비트. 이 거래소가 내놓은 전략은 이른바 청약제도였습니다. 구매를 한 게 아니에요. 코인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청약에 참여한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분배를 해주고 이 분배가 일어나면은 코인 상장을 앞두고 고객들이 각자 예치금 형태로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맡긴 돈의 비율대로 코인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예치금이 많을수록 가져가는 코인 수도 많아집니다. 청약을 많이 돈을 청약할수록 많이 배당을 받으니까 있는 돈을 다 청약을 한 거예요. 상장만 되면 코인 가격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청약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인트비트는 입금과 출금을 막아버린 거예요, 코인에. 다른 거래소에서는 버젓이 잘 판매되고 있고 입금 출금이 잘 되는데 여기서 막혀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서 물량이 실질적으로 다른 거래소는 다르잖아요. 돌고 있는 물량이. 여기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잖아요. 타 거래소와 연동이 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입출금을 모두 막아놓는 일명 가두리 펌핑.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 새로 생긴 거래소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가격 펌핑이죠.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된 거래소 중에 하나가 10원짜리를 4만 원까지 올리는 곳이 있어요. 4,000배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 열광을 해요. 우리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마켓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조정에 참여한 해당 업체는 신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정하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이 코인을 올려줘, 가격을 올려줘. 얼마까지 올릴까요? 그러면 한 두세 배 올려줘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 원까지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제공한 계정을 사용해 코인을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직접 상태를 이제 글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셨고.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 자기네 거래소에 좀 더 마케팅 효과가 클 거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게다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시세 조작을 하는 것도 엄청 잘못됐지만 문제는 최소한 그걸 할 거면 자기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자기들 돈도 안 썼어요. 제가 압수수색 할 때 같이 따라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안에 DB를 보니까 원화가 없는, 그러니까 입금된 원화, 통장에서 입금된 원화가 아닌데 지들이 만들었어요. 그냥 원화를. 컴퓨터상으로. 그러니까 가상화폐 아이디,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그 가짜 아이디에다가 가짜 원화를 넣은 거예요. 가격 조정에 참여한 업체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뭐 만약에 은행이 있으면 뱅킹을 다 쓰잖아요. 숫자가 찍혀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돈으로 인식하죠.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이 없는데 숫자만 찍어놓은 거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코인도 가짜. 원화도 가짜. 그냥 숫자죠. 그냥. 가짜 돈과 가짜 계정으로 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세 조작. 고객들의 예치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시세 조작을 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히려 드물다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이 아직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뭐 규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기도 어렵고 또 거래소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득을 본 건 신밖에 없어요. 신과 일단 돈은 안 움직였잖아요. 돈은 받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인데 혼자 그냥 뭐 쇼를 한 거죠 사실 신 입장에서는. 코인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인트비트가 운영하던 법인 계좌는 총 3개. 대표는 해당 계좌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출금 요청이 오면 출금을 해주던 계좌는 생활공고인데 그 두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상에서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했었고 약 두 달간 대표 이름으로 출금한 금액은 무려 8억 원이 넘습니다. 자기 본인 개인 계좌로도 최소 뭐 4억 이상 되는 돈이 유출이 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략 뭐 1억 5천 가까이. 심지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고액을 출금한 이들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표와 사실혼 관계라는 유모 씨였습니다. 거래소 피해자들은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대표가 주변인들의 명의를 사용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모 씨는 취재 요청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요금은 1번. 호출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고객의 예치금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인출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투자금과 예치금을 법인 계좌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입금과 동시에 거래소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위 말하는 벌집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벌집 계좌는 법인 계좌를 이렇게 밑을 쪼개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벌집 계좌로 들어간 돈의 소유권은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규제도 없다 보니 그 예탁금을 그냥 자기들 법인 계좌에서 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마음대로 해도 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거죠. 차세대 주력 산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 대표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재판 전에 이제 공소 사실에 관한 신 대표 측의 입장이라든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사건에서 제가 현재 검사 때도 그런 얘기를 뭐 방송 기자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재판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 방송에 내보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 엔젤 채용료 현금 8천에 성형보수 1억 2천에서 2억 짜리 썼어. 장관 변호사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장관 변호 부장검사 출신 중간 변호사 한 명에 서울대 출신 2명, 고대 출신, 고대법대 출신 1명 해서 총 4명의 변호인단 가지고 있어. 뭐 웬만하면 자기지. 범죄조사 들어 제 인정하냐면 다 인정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자기는 쿨하게 인정했다, 자백했다, 또 돈도 있다. 변호사는 드림팀 고용해버리고 그러면 뭐 길어봐야 3년, 짧으면 집행유예인데 몇백억 땡겨 집행유예 할만하죠 솔직히. 장 씨 부부가 하루아침에 잃은 예치금은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직장생활 뭐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모아둔 돈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잠도 못 자요. 엄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핀눈물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웠으면 좋겠어요. 거래소가 문 닫기 직전까지 신 대표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믿고 기다리시면은 아마 6월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